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래 제76회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28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신 이후 산림청에서는 금년 1월 20일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 전략안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실행되는 나무 심기 원년으로 국민 모두가 나무 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 경남 거제 구기림 일원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고 앞으로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가 추진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나무 심는 기간이 다소 앞당겨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올봄 나무 심기 기간에 전국적으로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 헥타르의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나무 심기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목재 생산, 지역 특화 등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경제림 1만 5천 헥타르를 조성합니다. 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노후화된 산림은 수확하여 경제성과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수종으로 다시 심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헛개나무, 황실나무와 같은 특용자원도 함께 심어 임업인의 소득 등재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 재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천 헥타르의 큰 나무 조림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내 외곽 산림에는 1천 헥타르의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추진하여 외부로부터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산업단지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차단숲 156헥타르를 조성하여 대기 정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쾌적한 도시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바람길숲, 생활 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자녀 안신 그린숲 등 도시숲 159개도 조림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2050 산림 부분 탄소 중립의 첫 실천은 나무 심기로부터는 주제로 온라인 나무 나눠주기, 나무 시장 운영 등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루쿤 5천매를 선착순으로 배부하여 지역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무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에 2005년까지 50년까지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발판은 한 그루의 나무 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민 참여형 나무 심기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하는 내나무 심기 행사는 일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수목의 생리적 특성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올 봄부터 한 그루의 나무 심기를 실천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 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보다 산불로부터 산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봄철에 특히 산에 가실 때 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쓰레기 태우기, 농산물 태우기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련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꼭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